뭔지. 저는 신메뉴 슈크림 프라푸치노 모시기 모시기 시켰어요. 엄청 신나요. 네, 아 기대됩니다. 스타벅스 이건 처음 해봐요. 드라이브 처음에 아까 주문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있다가 저쪽 가서 찾는 것 같아요. 솔직한 내 심정은 라면 뭐 배탕 다른 거 아 먹기 너무 어렵네요. 이거는 따뜻한 걸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어 어떡하지? 비싼 이게 어디서 좀 줬나? 씨 안 준 것 같은데. 슈크림 프라푸치노 뭐뭐뭐뭐 이름이 너무 길어요. 까먹었어. 뭐 이거 딱 사가지고 오는 동안 슈크림은 다 녹았어요. 아 녹았다기보단 퍼진 거지. 이게 여기 얼음 갈려있는 부분은 맛있어요. 가라앉아있는 부분 먹으면 이렇게 내가 남은 걸 다 마셔야 되는데 이걸 말하기가 되게 좀 더러워서 좀 그러네. 치? 가래 먹는 기분이고 가운데는 그 슈크림 빵 먹는 기분. 슈크림 빵에 있는 크림? 아 이게 요거 빼고 요 부분이 맛있어요. 요 부분 몰라 다른 사람들 취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여기 먹는 부분을 먹고 갑자기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. 커피가 안 들어간 건가? 안 들어간 것 같아요, 커피는. 어,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뭐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, 샷 보시기. 가운데는 막 먹는 기분 들고 괜찮고 하여튼 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. 네. 네, 솔직한 제 편이었어요. 일반인 뭐 제가 맛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, 여기까지 먹은 후기예요. 한번 여러분도 드셔보세요. 아, 가격은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 맛있게 먹을게요. 갈대를 잘 지어주고 땡겨서 그럼 괜찮아. 끝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사랑해요. 구독 좋아요
눌러주세요.